뜻을 가져왔어요.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솜털 속에 들어가 있는 팻이에요. 그래서 이 솜털을 열면은 팻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어떤 팻이 나올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퍼즐 팻을 열어볼게요. 일단 뜯어볼게요. 오, 애를 뜯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뜯는 재미도 있고. 자, 첫 번째 퍼즐 팻. 일단 여기 깜짝이야. 한꺼번에 다 나왔네. 한꺼번에 다 나왔어. 어, 짜잔. 오, 거울이 짜잔. 나왔어요. 저는 일단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아! 첫 번째 샴푸통. 고리. 자, 두 번째 뭐예요? 펫 선글라스. 어, 선글라스 나왔어요. 자. 아니야, 아직 더 있어요. 선글라스랑 가방. 가방이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열면 빠밤. 보라삽. 아, 삽. 자, 다음은 빠바바밤. 뭐예요? 너무 예쁘다. 물통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물병 나왔어요. 물병. 어, 퍼즐 팻 첫 번째 궁금해요. 짜잔. 어떤 거예요, 어? 여러분?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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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오! 오!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끝인가요? 이게 끝이에요? 아, 맞다. 이것도 열어봐야지. 자, 고래 속에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퍼즐 팻을 이제 씻겨줘야 해요. 근데 이게 솜털이라서 너무너무 부들부들거려요. 아, 부들부들거려. 그럼 지금부터 퍼즐 팻을 씻겨서 어떤 팻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풍덩. 자, 그러면 사내가 잘 닦아줘야 돼. 네. 여러분, 점점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점점. 어, 지금 얼굴이 이렇게. 어, 얼굴 나왔어요? 오, 얼굴 나왔어. 오, 여러분, 솜털을 응. 닦으니까 아주 귀여운 펫이 나왔어요. 오, 오, 너구리 같아. 이제는 바로 이걸 할 차례예요. 꾸며줘야죠. 꾸며줘야. 자, 꾸며줘야죠. 자, 나왔나요? 자, 첫 번째 펫이 나왔습니다. 얘 누구야? 너구리인 것 같아요. 너구리야? 이제 두 번째 퍼즐 팻도 열어볼게요. 오, 두 번째! 제일 길쭉한 것부터 열어볼게요. 아, 고리 맞네요. 두 번째로 길쭉한 것은? 뭐예요? 어, 뭐야? 띠 아닌가요? 어, 무슨 띠가 나왔는데요. 아니면 허리 벨트인 걸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 빠바바밤! 짠! 세 번째는 물병. 어, 물통 나왔습니다. 네 번째 뭔가요? 삽! 자, 모래주머니에는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지 이거? 아, 선글라스. 네? 모래주머니 안에는 선글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발 다른 아이여라!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빠밤! 오! 오! 사랑스럽게 귀여운 아이여. 그 안에 숨겨진 펫은 뭘까? 궁금하다, 그치? 토끼? 여기 이렇게 돼서 토끼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아직 고양이? 몰라요. 두 번째 펫에서는요, 펫, 머리띠, 안경, 물병, 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아이도 물에다가 넣어서 어떤 아이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펫을 물에 넣어볼게요. 풍덩. 오, 얘는 좀 느낌이 다르네. 점점 잘 돼가고 있어요. 자, 과연 누가 나올까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오, 지금 꼬리가 보였고 나왔어요. 이제 솜털이 다 벗겨졌고 볼까요? 짜잔. 어, 사랑아. 네? 진짜 토끼인데? 그쵸, 제 머리 맞죠. 이제는 선글라스도 껴줘야 해요. 자, 선글라스하고 머리띠만 네. 쓰면 네. 오, 완성되네요. 완성이에요. 짜잔, 이런 친구가 나왔습니다. 오, 야, 두 번째 퍼즐 팻.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탁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오, 삽. 자, 두 번째. 물통. 아, 물통. 자, 세 번째. 일단 레어 아닌가 이거? 뭐예요 그거? 이거 보니까 그 팬티! 아, 목에다 하는 것 같아요. 목에다가 팬티일 수도 있고. 자, 머리주머니는 과연? 신발. 아, 신발이에요? 짜잔. 신발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이 나왔고요. 이제 대망의 자, 팻! 솜털로 되어 있는 아이죠. 아, 솜털 팻. 다행히 다른 아이예요. 오, 잠깐만, 다른 친구가 나왔어요. 다른 친구가 핑크.
여러분 이 친구 더 빨리 물로 씻겨주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나올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덩! 오,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오게 될까요? 오,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아. 오! 따고. 강아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짜잔! 오, 짜잔! 짜자잔! 펫이겠죠? 강아지지? 자, 그러면 신발까지 한번 신어보죠. 자, 보여주세요. 봐봐. 짜잔! 이렇게 아주 귀여운 펫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라이가 에러의 퍼즈펫을 열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귀엽고 예쁜 친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퍼즈펫에서 처음에는 솜털이잖아요. 그 솜털 만질 때 기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에러의 퍼즈펫 꼭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사라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